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식품 수출의 이해들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고세계 속으로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농식품 수출은 무엇인가 편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이춘신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농식품 수출이 갖는 의미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수출 중에 하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진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의외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것이 우리 농식품 수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면서 우리 농식품 수출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편에는 저를 도와서 우리 수출 농산물에 대해서 풍성하게 얘기해 주실 수출 농업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출 농업인으로서 겪은 경험과 느낌을 보태기에 이 자리에 나온 조경일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농식품 수출이라는 것은 우리 신선 농산물 또는 가공식품을 해외 시장에 단순히 판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농식품 수출은 우리 문화를 수출한다는 의미하고 똑같이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즐겨 먹는 김치나 떡볶이 또는 막걸리 같은 것을 수출할 때 이 음식들을 만들 때 그리고 식사할 때 빚어지는 우리의 그 전통 의식과 문화를 같이 미국에 수출한다는 의미에서 농식품 수출은 우리 문화를 수출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FTA 체결 국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식품 수출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FTA가 근본적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완화시키고 또는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체결 국가들은 각자 이런 FTA를 최대한 활용해서 자국의 식품이나 농산품, 다른 여태 상품들을 수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반입이 어려웠던 농식품 수입이 허용되고 또 높은 관세로 인해서 국내 진입이 어려웠던 농식품 또한 국내 반입이 용이해져서 여러 국가로부터 다양한 농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FTA 체결로 인해 완화 또는 제거된 무역 장벽 혜택에 힘입어서 FTA 체결 상대국들이 우리 국내로 더 많은 농식품을 들여오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FTA 체결을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수출도 하지 못할 경우 더 많은 외국의 농산물이 우리 국내 소비자 식탁에 오르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점차 우리 농식품 소비는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 농식품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나중에는 축소되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신선 농산물을 수출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시설부터 유통 판매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신념을 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수출 트렌드 자체가 고품질 생산품을 유통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농업의 성장이 필요함을 느꼈고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개방의 파고에서도 우리가 쉽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산식품부 그리고 AT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정부와 산업기관을 비롯해서 시도청, 시군청 등에서 각종 여러 수출 지원 정책을 펴고 있고 또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 우리 농식품 지원 사업들에 힘입어서 우리 농산물 수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 있는 우리 국책연구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그 신선 농산물 수출할 때 지원되는 수출 물류비를 10% 증액을 하면
실제 신선 농산물은 2.3% 증가하는 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반 조성 사업이나 수출 성장 동력, 그리고 해외 박람회나 판촉전 같은 해외 마케팅 부분에 수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만약에 이쪽 부분에 10% 예산을 증액을 하면 우리 농식품 수출은 실제로 4.7%나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식품 수출은 우리 수출 농업을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90년대 초 일찍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한창 진행할 때 미국과 유럽이 치열하게 협상해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 싸움을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수출 보조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도 알 수 있었듯이 유럽은 일찍부터 농산물 수출할 때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럽 각국이 농산물 수출을 할 때 이렇게 수출 보조금을 지원했던 것은 단순히 해외 자국의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수출 보조금을 통해서 국내 농업 생산 기반을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바로 이런 수출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서 실제 네덜란드나 덴마크처럼 모두 농업 선진 강국이 되었고, 이들은 공통적으로 또 수출 농업의 강국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은 일찍부터 이런 걸 깊이 인식해서 수출 농업 보조금을 통해서도 수출을 장려를 했었고, 곧 이거는 자국의 농업 생산 기반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농산물 수출은 이렇게 자국의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철학적 의미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수출을 성사시키는 것이 외국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이고, 우리 상품이 무언가 더 나은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박을 수출할 때 단순한 판매 이상의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예,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은 우리가 농식품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외국의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것은 수입국 당사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수입 농산물로부터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고, 곧 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가격이나 품질 또는 디자인 면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출로 해서 조성된 국내 농식품의 향상은 우리 농업식품의 농업의 발전과 선진 농업국으로서 진입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농산물의 국가 경쟁력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해외의 여타의 농산물이 국내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국내 농산물과 같은 정도의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농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국내 농산물과 유사한 품질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에 진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의 해외 수출은 곧 여타의 무분별한 외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을 방어하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농산물 수출은 곧 수입 농식품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국내 가격 지지로 물가 안정 그리고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농산물 해외 수출은 공급량 조절을 통해서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대량 출하로 야기되는 농산물 가격 하락, 그리고 이 때문에 빚어질 수 있는 농어민의 소득 하락도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출은 곧 우리 실질적인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단호박을 우리 수출하고 계신 우리 조경인 대표님은 단호박 수출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 소득 지지나 또는 가격 지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단호박 생산 시기는 주로 7, 8월경입니다. 출하 역시 그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비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가격이 아주 낮게 형성되는 게 보통입니다. 저는 단호박과 17년을 같이 했습니다. 생산이 많아서 홍수 출하가 되고 또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수출을 생각했었고 실제로 수출을 하니 수요 공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가격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산 농업인이 직접적인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농업은 국내 가격 지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배 면적에 따른 생산량이나 소비량 변화보다도 그때그때의 기후 변화, 작황에 따른 생산량 변화, 그리고 이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의 공급량이라든지 가격이 크게 내리고 올리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 농산물 수출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우리 그 해당 품목을 해외로 꾸준하게 내보낼 경우 국내 생산량 공급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가격의 진폭도 제어할 수가 있어서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사 자체는 날씨, 기상 등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100에서 한 30 정도, 30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우리나라 재배 환경상 그렇고요. 생산 물량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조경희 대표님은 그 단호박 말고도 양배추 같은 다른 채소도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호박, 배추, 양배추, 신선 농산물들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채소값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전국 산지를 가리지 않고 양배추 농가가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기 배추를 노탈이 갈아엎게 생겼는데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바이어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배추가 양배추가 저한테 있으니 이래이래해서 좀 매입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부탁을 좀 드렸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와서 그 농가뿐만 아니라 진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있는 양배추 농가들에게 어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출이라는 게 어떤 그런 국내 가격이 폭락을 했을 때 농가도 어렵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업에 어떤 자재라든가 무슨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농산물 값은 항상 공산품처럼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차원에서라도 수출을 적극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급량 과잉으로 해서 산지에서 폐기 처분되는 상황까지 국면을 맞이했을 때 어쨌든 수출로 해서 공급량을 해외로 빼주고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 지지도 효과를 얻게 되고 농산물 우리 생산하시는 농가들한테도 일정 부분 소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조경일 사장님은 수출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수출하고 계신지요? 네. 수출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산하는 제품이 세계 각국으로 나간다면 일단 품질로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어차피 저는 개인이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대표 선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수출을 하는 사람은 다 당연하게 비슷하게 느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수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과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이미지 제고 등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달러를 벌어서 국익에도 약간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른 마인드를 갖고 수출하고 계시군요. 실제 우리 농식품 수출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미 생산이나 유통, 판매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가장 앞선 분야를 달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농식품이 해외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뭐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이런 높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어서 수출농업인 대부분은 각 지역에서 또는 품목별 분야에서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 우리 농업에 또는 농식품 업계에 발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수출은 단순히 해외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농식품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 농업을 지속해 하는 정책이고 수단이라는 점에서 우리 수출 농업인들은 우리 농업의 각 분야 리드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깊이 인식해서 농식품 수출에 임하는 자세를 항상 새롭게 하였으면 한다. 이러한 의식에서 최소한 해외 바이어하고 계약을 체결한 부분은 어떠한 이슈로도 꼭 지키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수출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될 때 농식품 수출의 효과와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우리 수출 농업에 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도, 시군청의 담당 공무원들한테도 꼭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수출을 할 때 가장 많은 자문을 받고 정보를 취득하고 하는 부분이 시군청에 계시는 일선 공무원들인데 이런 공무원들이 우리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수출 담당 업무를 계속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잦은 인사 이동을 해가지고 이러한 수출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갖지 못하면 농업인들한테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꼭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농업인들한테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농식품 수출은 단순히 판매가 아니라 농가 소득 향상 그리고 농업 발전을 견인하고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고유한 전통을 해외 각국에 알리는 의미까지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농업인들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시길 바라고 수출을 또 지원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수출하고 계신 분이나 앞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자리 같이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춘신 조경희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시원하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무역신문의 대표님으로 수출농업인을 가깝게 보시고 농수산무역대학에서 육성까지 하고 계신데요. 수출농업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나요? 예, 수출농업인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은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출농업인들은 각 지역에서 또는 각 품목이나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타의 농민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수출하시는 농업인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수출에 임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수출 농업인들은 강조도 해야 될 것이 수출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령 가격이 막 떨어졌다 해가지고 수출을 멈춘다든지 또는 주위 여건이 좀 변화됐다 해가지고 바이어 계약을 이렇게 파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수출 농업의 자리를 못 잡게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 무시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출을 이렇게 추진할 때 대부분은 우리 농업인들한테 큰 수익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농업의 발전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고 세계 속으로 시리즈 전체의 담을 맡아주고 계신데요. 프로그램 녹화까지 하신 오늘의 소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처럼 우리 농산물 수출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하고 또 그 농산물 수출에 따른 지원 사항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 이번처럼 우리 농산물 수출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잘 정리하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또 효율적으로 전달했던 의미에서 이번 프로그램이나 시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주신 조경일 사장님도 오늘 촬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직접 농산물 수출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수출을 한다는 것이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 이상 의미를 갖고 이번 기회를 말미암아서 좀 더 열심히 더욱더 신념을 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